당신만 아니었으면 사고도 안 났고 아이도 잘못되지 않았어. 지금 사고 난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? 그래. 당신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만 않았으면 나랑 태정 씨 싸울 일 없었어. 당신 때문에 이혼 얘기 나왔고 나도 내 정신 아닌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난 거야.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남편 장태정 때문이야. 장태정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. 아니, 처음부터 모든 걸 인정했으면 당신한테 알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. 무슨 잘못? 당신 언니 사고? 태정 씨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 사람 괴롭히더니 결국 나까지.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굴 건데? 서재 씨, 그럼 지금 내가 없는 말을 꾸며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? 사고 때문에 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진실까지 외면하지 말아요. 그날 태정 씨 당신 언니랑 있지도 않았어. 그 사람 친구 만나고 있었다고. 강현수라는 친구. 맞아요. 그 사람이 알리바이 대줬죠. 장태정이 처음부터 모든 증거랑 증인을 조작했으니까 경찰 조사 빠져나가려고. 조작? 나 당신 말 안 믿어. 한때 잠깐 흔들려서 태정 씨 의심했었지만 태정 씨는 사고 순간에도 나랑 아이고 하려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야. 그런 사람이 당신 언니를 죽여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또 장태정을 믿겠다고? 서재 씨, 난 당신한테 두 번이나 기회를 준 거야. 당신도 장태정한테 속았고 장태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. 천만에! 넌 그냥 태정 씨가 행복한 게 싫어서 분담대친 거고 나 이용해서 모함한 거야.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당신 손에 넘어가지 않아. 충고하는데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다니지 마. 서재 씨, 난 당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했었는데 이제 보니 당신도 똑같네. 장태정과 다를 바가 없어. 나도 충고 안 할게. 앞으로 나도 서지 당신 배려하는 일 따윈 없을 거야.